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대학교 교육, 교실, 뭐 K-12라고 하는 초중고를 포함해서 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특히 그 대학 교육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VR/AR를 이용하는 뭐 다양한 교육 디테일한 것들이 많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그래 교실에서의 수업이나 강의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업과 교실을 할 것인가.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저녁 때 오는 학생들이 학교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가느냐, 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업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있던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 어떻게 만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시도로 한 플립 러닝 같은 거, 뭐 PBL 같은 과제들을 잘 습득해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향후 교실과 대학과 학교에 대한 구조까지를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그 하이브리드 캠퍼스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봤는데, 그것은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들이 병행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하는 캠퍼스. 온라인으로 하면 선생님을 항상 옆에 볼수 없고 학생들이 함께 있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점. 또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은 계시지만 또 강의를 들을 때 잠시 집중을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새로운 개방형 MOOC, 오픈 콜스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수업 방식이란 제목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동안 사용되어진 교실에서의 환경, 프로젝터라는 아주 그 결정적인 기술이 나왔죠. 또 파워포인트라는 것이 불과 한 20년도 안 됐지만 대중화된 것은 사실은 지금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런 것이 교실에 차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선생님의 모습이 여기에 보시면은 상당히 보기가 어렵고 작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강사의 얼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손이 움직이고 또 이렇게 표정이 변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강의의 중요한 메시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강사가 이렇게 어둡게 프로젝터를 살리기 위해서 조명을 좀 어둡게 하면서 선생님 표정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됐을 때는 사실은 그 사람, 강사를 보기 위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강사의 표정과 거기에 수업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받으러 간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한 내용이 발생하는 교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데서 이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여기서 여기 선생님을 보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보듯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비디오와 이것이 전송되는 4G, 5G의 아주 아름다운 전송 속도 하에서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동영상의 밴드위스, 뭐 많이 가면 4메가비피에스 정도로 가는 동영상들은 정말 순식간에 갈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서의 강의와 교실과 학교는 이제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랫폼의 상황에서 급변하고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정보 전달 기술, 뭐 봉화도 있었고 이런 뭐 직지심경 프린트도 돼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1400년대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모르스 보호가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고 테레비가 출현하고 인터넷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2000년 들어 비로소 우리는 MPEG-4 비디오 정보화 시대, 그리고 동영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시대가 지금 2020년대를 바라보는 현 시대에 와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학교에 간 학생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교에서 8시간, 6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거기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방향을 알게 돼서 자신의 인생을 위한 강력한 툴들을 보장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커다란 역할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 시대는 사실 불과 우리가 2006, 2007년 그때 아이튠즈 유라는 소위 그
애플사에서 하고 있는 MP3 오디오 플랫폼에 MPEG-4라고 하는 비디오가 올라오도록끔 하는 유니버시티 소위 무크 비디오를 올리게 해준 학생들이 그 아이튠즈를 가지고 오디오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촬영을 올려주게 하는 방식이 되면서부터 이 불붙는 동영상 유튜브와 아이튠즈 유의 플랫폼이 열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스토리지 가격이 비싸고 네트워크 비싸니까 유튜브는 15분 이상의 비디오를 할 사람들은 특별히 허락을 받아야 됐던 시절이고 그런 데에서 이 동영상을 이용하는 강의를 플랫폼에 올리도록 특수한 학교에만 해주는 것이 아이튠즈 U 또 유튜브 유니버시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유튜브의 EDU와 또 실시간으로 웨비나를 선생님 학생들이 함께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기능에 시스코 소위 그 웹엑스 프로그램 또 아도비에서 하는 커넥트 프로가 출시되면서 우리는 이 커넥티드 월드의 인터랙티브한 강의가 원격으로도 상당량 가능하게 된 시대가 되었고 2011년 12년을 들었으면서 이 무크 플랫폼을 이용하는 강의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관리, 소위 코스웨어 관리를 하는 것들이 출연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학교, 수업, 코스, 크레딧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출연하는 2012년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굉장히 많은 코스들이 강의만이 아니라 코스들이 이 LMS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그 아이튠즈에서는 LMS를 2012년도에 첨가하면서 선생님들이 강의 코스웨어를 무료로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탄생되면서 이 클라우드 교실에 대한 경쟁은 또 그 시장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크에 의한 강의, 대학, 콜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과 10여 년 사이에 출연하면서 지금 상당한 약 8,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3년 전에 강의를 듣는 시대가 되고 그런 코스를 하는 대학들이 인터넷상에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칠판이 없는 시대에서 칠판이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칠판이 있어 강의를 하던 그 내용에 소위 가상전자칠판 제가 지금 여기 그리고 있는 이렇게 칠판이 칠판을 볼 때는 커지고 또 칠판만 봐야 될 때는 더 커지고 이렇게 그 변화가 돼서 그동안 강의를 찍는 유튜브 1인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그 카메라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제 이 카메라가 선생님과 칠판을 같이 놓는 가상 강의실 저는 그렇게 스마트 강의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선생님과 자료를 보게 되는 방식의 교실을 제공하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지금 저처럼 강의하는 것을 스마트 강의 장치다. 거기에 아이스튜디오가 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아이스튜디오의 한 모델이 되겠는데 이것을 써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는 스마트폰으로 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고 그 관리는 LMS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교실은 오프라인 캠퍼스에는 선생님을 만나는 공간 학생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이 변화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온라인 오프라인이 연동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그려봤는데 2013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3년부터는 강의를 이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까지 MIT, 스탠포드 등에서 촬영됐던 강의는 사실은 교실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교실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무크 강의를 촬영한 것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제 강의는 강의실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아이스튜디오는 강의를 하는 장치, 스마트폰에 강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강의를 그대로 교실에서 프로젝터를 보며 하는 강의 방식을 쓰게 되는 것이 교실에서의 스마트 강의, 교실 안에서 보는 학생도 밖에서 보는 학생도 같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의를 실시간으로 하는 장치, 이 강의는 스마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 방에서, 교실에서 어디서든지 출장을 가서도 또 교실에 와서도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고 교실은 모였을 때 하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고 디스커션하고 선생님이 학생들 체크하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바로 플립클래스의 기본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료 강의라고 생각했던 무크 강의는 그 강의를 관리해주면서 강의를 듣는 학생이 끝까지 안 들으니까 거기 어사인먼트도 주고 체크도 하고 시험도 볼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서티피케이션을 이 온라인 대학 소위 그 코세라 유다시티에서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그것이 공인된 자격증으로 링크드린에 의해서 잡을 구할 때에 아, 이 사람 이 수업을 이렇게 성적으로 들었구나 하는 것이 79불이 받게 됩니다. 이 강의는 무료로 있는 무크를 쓴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강의가 되게 되고 최근에는 크레딧 학점을 실제로 아리조나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 뭐 여러 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코세라에서 아리조나 대학의 학점을 듣는 경우에는 1,500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위 디그리를 따는 경우에는 15,000 뭐 10개 코스를 들어서 하는 것이 실제 온라인 배첼러 디그리 학사 마스터 디그리가 나오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코세라는 무크 대학을 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대학 캠퍼스가 하나도 없는 코세라는 지금 전 세계 최대의 학생을 수업하는 오프라인 대학들보다 100배, 1000배 큰 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 대학은 작년도에만 1,400억의 흑자를 내는 교육은 이제 무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료 컨텐츠를 가졌다 하더라도 학습을 시키는 관리에 의해서 유료화가 되면서 비즈니스화가 사실상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대학의 제안은 저는 지금 이러한 시대적인 급변하는 플랫폼 하에서의 강의 방식과 또 그것을 보는 디스플레이 방식과 교실에서의 강의 이 장치들이 프로젝터다, 전자칠판이다, 교탁이다, 다양한 것이 출연하면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의 강의를 저는 하이브리드 대학이다.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특히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고맙게 무상으로 무수히 올라오는 이 무크 강의를 우리는 과거 외세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것을 잘 습득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에는 무크를 듣기 위한 여러 가지 언어적인 배리어가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크 플러스 형태로 우리식의 강의를 K-MOOC이 순수하게 한국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거라고 보면 외국에서 했던 무크 강의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 강의를 만들어내는 무크 플러스 강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실시간에 강의 교실에서 하고 있는 오프라인 클래스의 장점을 인터넷, 웹엑스와 같은 인터넷 인터랙티브 강의 방식을 써서 항상 선생님이 페이스북이든 혹은 줌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학생과 연동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개방형 크레딧, 이 학교에서 들은 수업과 저 학교에 들은 수업들을 병행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대학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의 대학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캠퍼스로 교실에서 새로운 교실의 수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그 수업 강의도 보면은 이렇게 서울대에서 한 것처럼 이런 방식의 강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제가 그이 방식을 써서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강의 안에서 보여주는 미디어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이상 원격지에서 합성된 비디오를 보는 것이 못하지 않다는 거고, 저는 지금 크로마키를 쓰지 않고도 AR 방식 합성으로 충분히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강의, 스튜디오에서 한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런 강의실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보는 새로운 스마트 강의 시대가 가능하게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강의의 방식들도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고, 이러한 방식을 써서 움직이는 노트북에서도, 미팅룸에서도, 교수님 방에서도, 또 작은 스튜디오에서도 다 이런 방식의 강의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또 원격지에 있는 강사가 어디로든지 이런 컨퍼런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공간에서 여기 장관님이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런 화형도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더 이상 자료를 만드는 컴퓨터가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방송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는 새로운 교육 혁명과 혁신, 프레젠테이션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수님 방에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강의는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지금 제가 하듯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런 컨텐츠들을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고 소통하는 소위 스마트 인터랙티브 강의를 만드는 공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들은 이런 방식을 써야 된다. 특히 이번에 다림에서는 새로운 리스 렌탈 개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이 강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강의 하나 제작하는 경비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원격지하고 수업도 하게 되고 교실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실과 교실, 학교와 학교,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는 그러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에서는 이번에 아주 간단한 컴퓨터와 카메라를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이 저처럼 강의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서 이 장비가 카메라와 여러분 노트북을 연결해서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모든 강의가 된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다림이 세상에 좋은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이번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 또 M 스튜디오 솔루션 I 스튜디오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이 미디어 플랫폼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사무실에서 여러분 노트북에서 구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rfect.